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이 15년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이 15년 비밀 비망기로 도승지 이호민에게 전교하였다. 주문의 내용 중에 풍력이 있는 문관을 파견해서 살펴 처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만일 적당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는 후회가 따를 것이다. 한나라의 큰일을 일개 벼슬아치의 입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다. 또 1분이니 2분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내포한 뜻이 있을 터이냐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말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글은 승지가 제수라는 것이니 반드시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회개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남 이신이 대사 노직 집이 이상이 장령 이철 김대리가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하찮은 홍, 응봉 한 사람의 일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전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랫 말들이 자세하지 못하여 유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온편치 못하다는 전교를 받았으니 신들로서는 답답하고 민망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응봉의 패려하고 무례한 행동은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덮을 수 없습니다. 몰래 주장해 첩을 가늠하기도 하고 거자의 화살을 훔쳐내기도 하였으며, 계하 단자의 글자를 갉아내어 덧붙이기도 하고, 반군들을 포악하게 괴롭히는 등의 일은 이미 다 전달하였으니, 다시 길게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일들만 가지고 본다 하여도 서경 단자 중에 그 애비와 하랍이는 모두 시종의 관직이 없는 자들이었는데도, 애비는 내금이, 하랍이는 훈도라고 적었고, 처가 쪽의 사조도 성명과 직함을 모두 거짓으로 써넣었습니다. 그의 용심이 이와 같으니 결코 의관의 대열에 끼게 할수 없습니다. 사판에서 제명하도록 하소서. 고 진사 이 응용의 아내인 장씨가 본부에 서장을 올려 말하기를, 딸이 이 사달과 약혼하였었는데 사달이 패려하고 고질병이 있다는 말이 들려 납치한 단자를 되돌려 보내었다. 그런데 사달은 강제로 간음하고자 그 집안 패거리들을 데리고 공공연히 들어왔다. 이에 딸 아이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집안 사람들을 시켜 붙잡아 쫓아 내도록 하였으나 사달은 꼼짝도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그가 앉아 있는 방의 벽을 흐려 이웃 마을과 지나가는 길선들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그러고서 이러한 내용을 형조에 올려 말하였더니 형조에서는 사달에게는 죄를 내리지 않고 딸의 종년에게 대신 곤장 80대를 쳤다 하였습니다. 본부가 그 소장에 대한 제사를 가져다 살펴보니 그두 집안의 말들은 모두 다 믿을 순 없으나 납치한 물건들을 버린 것은 이후 사람들이 목격한 바라고 합니다. 이를 가지고 본다면 납치한 것을 물린 것은 증거가 있는 듯한데 형조에서는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납치를 물리는 것은 위법이라 하여 여자 쪽에만 죄를 내렸습니다. 또 사달은 납체가 되돌려진 뒤에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니 당연히 강간 미수죄로 다스려야 하는데도 형조에서는 일체 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쪽의 말만을 기울여 듣고 사사로운 정분을 쫓아 국법을 왜곡시킨 죄를 징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조의 당상관은 추구하고 담당 낭청은 파직하소서 하니 모두 아랫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1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 군대가 곧 도착할 텐데 서울이나 지방이나 군량미를 이어나갈 길을 아무리 생각해도 계책이 없습니다. 충주로 말하면 황량한 빈터가 되어서
이제 비록 소소한 것들을 거두어 드린다 해도 소득이 많지 못하여 끝내 대군의 식량을 지탱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미리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양총병이 내려가고 난 뒤에 군량미가 끊겨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된다면 필시 큰일이 생길 것입니다. 군량이 있고서야 군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 도내 각 고을에는 오직 공주만이 다소 창고에 저축된 곡식이 있습니다. 또 공주는 곧바로 길목에 위치해 있고 충주와도 며칠의 노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군대를 우선 공주에 머물게 하여 군량 보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다가 만일 적들의 세력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즉시 충주로 달려갈 수도 있으니 채 되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공주는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 좌우로 채근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또 옆에는 금강의 바닷길을 마주하고 있어 군량의 운송에도 서로 통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정들을 자세히 살펴 모든 어렵고 쉬운 형세들을 명장에게 알려 좋은 방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선 호조의 낭청 한 사람을 보내어 곧바로 충주에 도착하게 해서 군량에 대한 조치와 진행 상황을 살피게 하고 또 충청도 감사와도 편리의 여부를 상의하여 즉각 보고하게 한 뒤에 양 총병에게 자문을 띄워서 임박하여 군세 깨지는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관현 정은 최홍제가 나아와 윤형 박동량을 파직할 것과 유사원 이해룡 등을 개정할 일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3일 개사 첫 번째 개사 대사원 노직 장량 이철 김대련 지평 남이신이 피험하여 아뢰기를 황정우 그는 재기가 발랄하였으나 본시 행금이 없었다. 평시에도 담이 없으럽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에 원수의 들에서 무릎을 꿇고 군주를 잃고 나라를 저버렸으니 북녘땅에 던져두는 것도 오히려 형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방환하였다. 어찌 국법이 있다 하겠는가? 그의 죄가 하늘까지 다 결단코 용서할 수 없으니 당연히 힘껏 간쟁하여 기어이 전하께서 받아들이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솔이 정계하여 죄가 무거운 죄인을 완전히 풀어 내보내게 하였으므로 여론이 그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들은 결코 이대로 눌러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의 직을 바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나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3일 개사 두 번째 개사 대사관 신식이 피험하여 아뢰기를 황제국의 하늘에 닿는 죄는 전하께서도 이미 환히 알고 계신 바이고 또한 일찍이 삼사의 논의를 옳다 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공로가 있는 예시나라는 연유로 곡진이 용서를 베풀어 전리에 돌아가 죽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신을 보존시키려는 전하의 훌륭한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열흘 달을 두고 논박하여 전하의 허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상하가 서로 버티는 것은 한갓 사체를 손상시킬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의 망년된 생각에 그대로 전하의 뜻을 순종한다 해도 혹 무방하겠다고 여겨졌기에 양사가 상의하여 정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이 사관 윤경립 정은 주우 집과 서로 모였다가 이 일에 말이 미치자 신들의 소견을 크게 비판하여 결코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 정은 최홍제가 이 일에 참여하여 논의하다가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갔으니 당연히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의논을 완결지어야 하는데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중재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홍제의 의견도 신과는 다르니 더욱 낭패스럽습니다.
신들이 사건을 잘못 헤아려 공론을 막은 죄가 크니 신들의 직책을 파직시키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나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3일 계사 세 번째 계사 집이 이상이가 피험하여 아뢰기를 삼가 대사 노우직 등의 계사를 보니 황정우의 죄는 하늘에 닿았는데도 경솔이 정계한 것을 혐의로 삼고 있습니다. 정계하던 날 신은 아직 숙배하기 전이어서 그 사이에 가부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전에 사헌부에 벼슬하고 있을 때에 이미 정계하자는 의논이 돌았었는데 그 당시 신이 그것의 불가함을 강력히 말하지 못하였고 사은 숙배를 마치고 나온 뒤에 한마디도 이를 언급하지 못하였으니 크게 위풍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결코 직책에 있기가 어려우니 신의 직책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나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3일 계사 네 번째 계사 정은 주우주비에 아뢰기를 대사관 신식은 황정욱의 일을 가지고 여러 달 동안 논박하였으나 전하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하가 서로 버티고만 있는 것은 한갓 사체를 손상시킬 뿐이라고 생각하여 양사가 서로 의논하여 정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관 윤경립, 정은 주우집은 신들의 의견을 크게 비판하였으며 정은 최홍제도 이 사건에 참여하여 논의하다가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섣불리 중지하였으니 이번에 홍제의 의견도 신과는 다릅니다. 신이 사건을 잘못 헤아려 공론을 막은 죄가 크다 하였고 대사 노직 장령 이철 김내려 지평 남 이신도 황정욱의 일을 당연히 힘껏 간쟁하여 기어코 전하께서 받아들이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경솔이 정계하여 여론을 비판하고 있으니 직책이 있을 수 없다 하였으며 집이 이상이도 황정욱의 사건을 정계할 때 아직 숙배하기 이전이어서 그 사이에 가부를 말하지는 않았다. 전에 사헌부에 벼슬을 하고 있었을 때 이미 정계의 의논이 돌았는데도 그것이 불가함을 강력히 말하지 못하였고 사은 숙배하고 난 뒤에도 한마디도 이를 언급하지 못하였으니 크게 위풍이 모자란 짓이었다 하고서 함께 피험하고 물러갔습니다. 정욱의 죄는 적당한 형률로 논한다면 무거운 형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녘에 안치시켰던 것은 성상께서 공훈이 있는 옛 신하를 애써 용서하여 주시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석방하여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한 것으로 말하면 원칙에 있는 자가 끝까지 고집하여 기어이 전하의 뜻을 돌려서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달 동안 범연이 논의하다가 갑자기 중지하였으니 대가는 이래 따라 바로잡는다는 의리를 크게 잃었습니다. 정계하던 날 비록 미처 숙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종계를 논의하던 의견에 그것이 불가함을 말하지 못하였고 사은 숙배를 하고 난 뒤에도 또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면 이 또한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대사관 신식 대사 노우직 장령 이철 김대리의 지평 남이신 집이 이상이를 함께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중국에서 군사를 보내 구원해 주는 것은 지난해에 벌써 황제의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동이 보고한 청적이 바다를 건너오리라는 기별로 인하여 이번에 군사를 동원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정기위원 등이 주선하여 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도리어 중국 군대가 나오게 된 것이 그의 공훈이라고 돌려대어 이러한 상과 가좌를 내리는 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공훈이 없는 사람에게 은전이 내려져 여러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원, 유사원, 이 해룡 등에게 내린 상과 가좌를 함께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황정욱의 주의상은 전후의 대관이 모두 이미 말씀드렸으니 이제 다시 자세히 아뢰어 전하의 귀를 어지럽힐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황정욱이 군원을 잇고 나라를 저버려 윤상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린 죄는 국가의 법전이 있으니 성상께서도 그 사이에 가볍게 다스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공훈이 있는 예시나인이 생각할 만한 점이 있다는 핑계로 북녘당에 기이양 보내도록 하셨으니 오늘날 잘못된 형벌 중에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또다시 그 손녀의 상소에 따라 특별히 완전 석방하에 내보내도록 명하시어 연곡의 아래에서 편히 쉬고 평인들과 어울리게 하였습니다. 그가 장차 사적의 이름을 올리고 맹부에 오르더라도 능히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나라의 규범이 날로 무너질 것이요. 만세에 내려온 기강과 윤상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신들의 이러한 논의는 하찮은 일개 정욱을 위해서가 아니고 실로 국가의 만세를 위한 계책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세번 생각하시고 내리신 명을 속히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채찍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실업 88권 선조 30년 5월 3일 계사 다섯 번째 계사 이조가 아뢰기를 홍 계남에게 증직하는 것이 옳은가 이 여부를 비변사와 의논하여 아뢰라는 말이 반화되었기에 비변사에 의논하였더니 홍 계남이 전후에 세운 전공은 참으로 많으나 이미 당상관으로 특진되었으니 정직까지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듯하다. 해조에서 별도로 부위를 내리도록 하고 또 상사를 주관하여 고향에서 장례하게 하며 그의 노모에게는 음식물을 제급하고 처자에게는 3년 동안 요미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 대로 하라. 다만 의병이라고 읽었고 단한 번의 싸움에 패퇴 하여 그 사절들은 몽땅 이런 자에게도 죄지를 추정하였는데 계남으로 말하면 흉적들이 가득히 있을 때 우뚝이 충청 우도의 보루가 되어 반쪽의 하늘을 떠 받쳤으니 이것이 누구의 공로인가? 옛 사람들은 전사한 장수들에게 대부분 그 직지를 추정하였으니 짐의 뜻은 정직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임진년의 외란에 원훈과 노련한 장수들도 호 오랑캐에게 항복하기에 바빴으나 계남은 본시 미천한 사람으로 떨치고 일어나 몸을 돌보지 않고 우뚝이 호 위의 한쪽 보루가 되었다. 그가 분노를 느껴 과감히 떨치고 일어난 용맹과 적개심에 불타 외적을 막은 공로가 어찌 저한 몸만을 온전히 하고 처자식을 보존시킨 신하들과 같은 차원에서 운이 될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비변사에서는 도리어 증직하라는 명령을 부당하다고 하였으니 이러고서야 어찌 장병들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3일 계사 여섯 번째 계사 동부승지에게 전교하였다. 김신정이 격정한 사연을 물어 아뢰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3일 계사 일곱 번째 계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늘 중국의 자문들은 모두 매우 중대한 일들이니 회보하는 내용을 십분 자상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병부에서 온 자문 두통중한 통은 각 신의 제본에 따라 내린 것으로 신설한 순무 아문에 처리할 일들을 의논한 것인데 성지에 우리나라로 하여금 살펴 의논해서 보고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당연히 주문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한 통은 병부의 제본에 따라 내린 것으로서 요해처의 성지를 축조할 것 등을 의논한 것인데 이는 이미 내려진 명령을 그대로 분부한 것으로 따로 회보하라느니 주문하라느니 하는 등의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조치하고 받들어 시행하겠다는 뜻만을 명부에 회자하면 그만으로 한 통의 주문 속에 함께 아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들이 여러 차례 문서들을 살펴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너무 번다 하다 보니 미처 그 점을 살피지 못하였고 승문원에서 문서를 마련할 때에도 앞뒤의 자문을 함께 묶어 섞어서 한 통의 자문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세히 보니 사체가 크게 달라 이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마터면 잘못을 저지를 뻔하였습니다. 매우 황공합니다. 승문원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 앞 자문의 순무, 아문의 신설에 관한 일을 가지고 주문을 만들게 하소서. 다음 자문의 흠지에 성지를 수축하는 일들은 성지에 이미 본국에서 총독과 순무의 지휘를 받아 때에 맞춰 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또 그득 본국 신민들에게 타이러 각기 공사에 힘쓰도록 하여 기한 내에 일을 준공시켜야 할 것이며 의심과 게으름으로 함께 만국으로 치달아 서로 구제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병통이 없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우악한 덕이며 지극히 두터운 은혜입니다. 이리저리 미루어 책임을 메꾸려 하는 것은 천만 부당합니다. 다만 요사이 조치 중인 일들을 정성껏 아뢰면서 아울러 백성들의 힘이 부족하여 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함으로써 중조의 지극한 은혜를 저버릴까 두렵다는 등으로 말을 만들어 병부에 회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감히 이에 다시 아뢰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알았다. 그 두 통의 자문을 함께 들여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4일 가봄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전에 아랜 바 있는 정기원 유사원 이해룡 등에게 내린 상과 가자를 개정하는 일과 황정욱에게 내린 명을 빨리 거두도록 하는 일을 다시 아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연호하지 않는다. 정기원 등의 일은 비변사에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4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오억령을 대사헌으로 연단물을 대사관으로 이수광을 대사성으로 권춘란을 지비로 권경우를 장령으로 송준을 장령으로 이상일을 홍문관 교리로 최천근을 헌납으로 나급을 지평으로 성이문을 문학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4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묘시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진시에는 햇무리가 졌다. 밤 2경과 3경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윤단무가 아뢰기라 신은 본래 용렬하고 고루하며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로서 우연히 과거에 올라 외람되게 전하의 총애를 입고 벼슬아치의 대열에 낀 지가 어언 15년이 되었습니다. 전후 여러 벼슬에 등용되었으나 칭찬할 만한 일이 한 가지도 없었으니 자신을 돌이켜 스스로 반성해 보면 늘 부끄럽고 두려움만 깊어집니다. 그러던 자의 잘못된 은총이 입만과는 동떨어지게 나오니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으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벼슬이 간관이라 하여 그 책임이 극히 중하며 그 장의 직책은 더더욱 중합니다. 모름지기 강직하고 방정한 사람을 뽑아 이 자리에 앉혀야만 그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무사한 시절일지라도 어리석은 신으로서는 감당할 자리가 아닌데 더구나 지금은 나라의 형세가 어떠하며 시사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정사와 백성들의 폐단으로서 말할 만한 것이 또 어떻다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처럼 천박하여 식견이 부족하고 재주가 없으면 나약하고 졸렬한 자가 구차히 보임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스스로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은총을 탐하여 남들의 비웃음과 꾸지즘이 길바닥에 크게 퍼지는 것이야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명기를 욕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거듭 생각해 보아도 도리상 외람되이 눌러 있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어찌 감히 마음을 속이고 사양하는 것처럼 꾸며 그칠에만을 힘쓰겠습니까? 자유로우신 전하께서는 특별히 바꾸도록 허락하시고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가려 제수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집이 권춘란이 피혐하여 아뢰기를
신이 어제 겸 모독으로 시강원에 입원하였다가 뜻밖의 외람되는 운명을 입었습니다. 벌레처럼 용렬한 천신은 놀라 어쩔 줄을 모르다가 감히 그대로 눌러 있을 수가 없어 곧바로 동료와 교대하여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급히 서두르다가 그만 미쳐 교대자가 입원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는 그대로 나와버려 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신이 사리를 모르고 불찰한 실수가 크니 그대로 중한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의 직책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용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나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장녕 권경우가 비엄하며 아뢰기를 전일 알성 별씨의 조시를 보며 급제자들을 뽑을 때에 신이 헌납으로 이수의 감시관으로 참여하였었는데 거자 이춘광이 입격하였으나 입격하지 못한 이춘광으로 잘못 출방하였고 보인 이천루의 천자를 다른 천자로 교생 김 등의 김자를 전자로 보인 김응준을 응자를 득자로 잘못 기록하였습니다. 뒤죽박죽 착오를 범하고 살피지 못한 실수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풍어는 중요한 자리인데 결코 구차히 눌러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책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나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장녕 송준이 비엄하며 아뢰기를 신이 사헌부에 재직하고 있을 때 알성 무과의 이소 감시관으로 참여하였는데 방목 내에 그자 이춘광을 광춘으로 보인 김천로의 천자를 천자로 교생 김등의 김자를 전자로 보인 김응준의 응자를 득자로 잘못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관들이 모두 이미 추구를 당하였는데 10만은 대간이란 연유로 유독 추구를 면하였으나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한 실수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 그들을 추구하자는 공사를 할 때에도 그 계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형류를 논할 즈음에는 방해됨이 있을 터이니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직책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나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황정욱의 일을 전에도 아뢰었습니다. 헌납 최천근이 현재 수원의 자기 집에 있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하여하소서. 집이 권춘랑과 장녕 권경우, 장녕 송준에게 함께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보통 사직서를 올린 관리는 행공하지 않는 것이 준례입니다. 그런데 예의주 좌랑 심열은 전날 본교로 있을 때 어버이 병환으로 사직서를 올리고서 그대로 사관을 비천하는 일에 참여하였으니 너무도 사체를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다시 논할 필요 없다. 하유하고 출사하게 하고 추구하는 일을 아랜대로 하라. 다만 시강원은 일각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곳이다. 비록 교대할 일이 있다 해도 교대한 뒤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런 버릇이 잦아서 채직을 당하고서도 고치지 않고 있으니 너무 거리낌이 없는 듯하며 사체에도 관계된다.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대사관 윤단무, 사관 윤경립, 정은 조즙이 아뢰기를 신들이 권춘란을 처치할 때 다음 교대자가 오래지 않아 왔으니 대단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해 감히 출사시킬 것을 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교를 봤더니 신들의 처치가 크게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의 벼슬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나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7번째 기사 집이 권춘란이 아뢰기를 신은 용렬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춘당의 중요한 자리에 봉직하였습니다. 이미 입번을 하였으면 교대해야 할 즈음에 당연히 다음 교대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번을 들고 나갈 때는 비는 일이 없게 하여 하령하여 물으시는 일을 대비하여야 하는데 신이 어제서야 임명을 받고서는 놀라 정신이 아득한 나머지 교대자가 들어오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사체를 알지 못한 신의 죄가 크니 그대로 직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의 벼슬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나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8번째 기사 장년 권경우가 와서 아뢰기를 대사관 이하 12 권춘란을 출사시킨 일과 황정욱의 일을 다시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나하지 않는다. 출사시키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대관들이 유문하였다가 나갔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9번째 기사 비망기로 일렀다. 비변사가 아랜 내용 중에 가덕도의 외진을 16역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필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해롭지 않을 것이니 아랜대로 하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10번째 기사 경기 감사 홍 이상이 장계하였다. 고양 군수 김윤신 김포 현리영 박홍수 양천 현감 성렴 등의 첩보에 4월 28일 묘시에 상기 각 지방의 우박이 번갈아 내렸는데 큰 것은 새 알만 하였고 작은 것은 개 암만 하였으며 한동안 쏟아지다가 그쳐 벼 곡식이 곳곳에서 손상되었다 했습니다. 이번 변괴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